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며 하나님 앞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약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악함과 저주와 거짓과 죽음만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악한 세상 사는 가운데서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미련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릴 것을 믿고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의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주님이 감찰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우리 앞에 허락된 이 짧은 세월들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있는 곳에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전도서 5장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5장 5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대도록 지키는 것이라.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부터 베드로전서 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여기까지 새해 첫 주일 됐습니다. 이제 묵은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다음 해가 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또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새해 만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정초에다 인사를 합니다. 근데 복을 받으라 그러고 복을 받기 원하지만 그 복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없어질 그러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신령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육간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은 주님 뜻대로 살아갈까? 다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 이 세상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보람있게 살아갈까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각각
하나님 우리에서 좀 더 올바로 우리가 과거에 행치 못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을 새해에는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경도 배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졌을 겁니다. 그 다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참으로 주님께 바쳐서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마음에 살기로 결정한 것, 이제 우리 전도서 5장 읽은 대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즉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러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갚아나가는, 그래서 각각 새해에는 어떻게 어떻게 살기로 좀 작정을 좀 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다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결정을 하고 무엇인가 다짐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작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정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작정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양보하고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일만은 우리가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제 읽은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주일날 베드로전서를 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수제자, 가장 주님을 가까이 따랐고 또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용감하게 순종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만은, 베드로는 돌이킨 이후에 그 주님께 용서를 받고 또 사도로서의 그러한 자격을 받은 이후에 그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순교당한 그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든지 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바쳤을 것입니다. 베드로 생애 가운데서 많은 그 환난과 고난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 고난이라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이제 사는 동안에 편안하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든지 어떤 역경이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내 평생 즐거우나 슬프나 이 온몸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어떤 경우에도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일들,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일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생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합니다.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신 그 내용에 보면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산 채로 못을 박아서 피와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그보다도 더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은 없을 겁니다. 그 참으로 무서운 그 고통이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는 데 내어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무거운 사형 형태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며 넘어지며 쓰러지며 그 사형장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높이 달려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 한 방울 없이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쉽고 아주 간단하게 받았지만은 구원 받은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 고난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계획도, 자기의 욕망도, 자기의 이상도, 자기의 고집도, 자기의 그 바라는 것도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거기에 받아야 되는 많은 고난과 역경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가 있었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벗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이 크게 두 가지의 고난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자기가 악한 일을 행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고통이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참으로 치욕스러운 것이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은, 주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2장 19절 예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예매의 욕을 먹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참는다면 그것은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칭찬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아야 될 문제죠. 자, 이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저주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죄 가운데 행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하고 하는 그 일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형벌을 받는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배우면은 세상에 그럴 수 있겠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하다가 그게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자,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냐.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사람 앞에서도 어떤 욕을 얻어먹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비참한 겁니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참으로 귀한 겁니다. 보배스러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했으니까요.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 있는 대로 그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님으로 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고난의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자,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으로 해서 받는 고난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것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받은 일, 우리가 잘못함으로 받은 마음과 육신과 물질적인 어떤 손해, 고통,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받은 고난이 많은가, 아니면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많은가, 그 좀 돌이켜보고 반성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거야. 베드로전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도질하고 악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인하고 도질하고 악행하고 그렇게 할 수 없죠. 만일 그런 일을 행함으로 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기와 상관없는 것 괜히 뛰어들어가지고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간섭하는 것은 마치 개 귀를 잡는 것과 같다고 자문에 그러잖아요. 개 귀 잡으면 개가 물어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일은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 별로 가치 없는 일, 필요 없는 일, 그게 신경을 쓰고 그걸 위해서 마음 뺏기고 잘못된 것을 행함으로써 그의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아야 될 문제인데,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삶으로 거기에 어떤 고난이 있다면 주님 뜻대로 살아서 우리에게 사람의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고 육신에 어떤 고통이 있고 만일 그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기에 어떤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억울할 것도 없고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것은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19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 해서 살다가 주님으로 해서 죽기까지 할 때 아버지 손에 내 모든 영혼을 부탁합니다.
죽기 아니면은 까물치기, 까물치기 아니면 죽기. 금날거 뭐 있어요?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데. 예?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금날게 뭐 있어요? 예? 사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은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예? 갑자기 딱 죽을 수는 없는 문제고. 주님에서 죽을 각오가 돼 있으면은 주님에서 무엇을 못 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다면 거기 하나님이 같이 계셔요.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님 멀리 떠나서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고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사심이 하나 감안매를 다섯 번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깨어나기도 하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그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거지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압송돼 가서 집행유예로 2년간 있는 동안에 전도하다가 결국 목 잘려 죽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셨습니다. 예? 매를 맞고 감옥에 깊이 쇠고랑이 차고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쇠고랑이 다 벗어나고 저거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인도내셨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옥문을 열고 끌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잡혀가서 목 잘라 죽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건져 주시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주시든지 다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모든 게 잘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느끼면은 야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 같다 그러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은 것처럼 하면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나를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립니다. 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주신 겁니다. 우리를 단련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고 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는 고난이고 장차는 영광이다.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앞에 누가 좀 나와보세요. 우리 시편 성경 찾겠습니다. 34편
시편 34편 19절 찾겠습니다. 34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그 고난에서 지키시고 건져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기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 항상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우글거리고, 예수님은 밤에는 감람산에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시고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전도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 언제든지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 모른다. 주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가시려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나 주님이 같이 계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을 때도 주님이 그 안에 배 안에 계신데 그 풍랑이 예수님이 타신 배를 파신케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줄 알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육신은 주무시지만은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 주무십니까?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시편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같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 죽으사라는 말씀에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 밑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요.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았다.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대접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세상에 받으신 건 고난입니다.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실 때부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눈총을 받았을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뵀으니까 그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는 믿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뭐 잘못됐다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뵀으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머리둘 곳 없이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구유에서 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셨고 그는 가난과 많은 사람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받고 아무에게 귀히 여김 받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그리고 자기 것이라는 건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 왜?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 한 번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던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한 번이라 그랬죠. 한 번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어서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 예?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도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장 28절부터 먼저 보고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드리신 바 되셨다. 그 다음에 10장 1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만민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는데 그 안에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거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었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리스도께서는 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여기 한 영원한 제사 그랬죠. 그 성경 밑에 조그마한 글자 있죠.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 한 번 제사 드리고 단번에 제사 드리고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 그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에 다시 돌아가 봅니다.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야말로 의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됐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 보실 때 죄인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죄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는 죄가 없나니라. 예. 죄 없으신 주님. 예. 그래서 처녀의 몸을 잠깐 빌려가지고 예. 거기에 한 육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죄 없이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내게서 죄를 찾아봐라 그래서 내게 누가 내게 죄를 책잡겠느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에? 내게 털어봐라 먼지 나오겠나. 먼지만 나오고 있어요. 별거 다 나오지. 에?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에? 죄라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야말로 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신 의인입니다. 그 의인이 비참한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 같은 불의한 자, 더러운 자, 비참한 죄인을 대신해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난 것은 먼저 하나님께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장자를 하나님 보호하셨기 때문에 예. 장자는 모조리 예. 애굽에서 장자만 죽은 거 아니죠. 짐승의 새끼까지 첫 번 난 것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짐승 새끼도 첫 번 난 것은 하나님 것이고 장자도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에 레이지파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래서 레이지파를 대신 드리는 대신에 레이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민족은 11조를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장자 대신에 레이지파가 드렸기 때문에 레이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짐승 새끼는 먼저 난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귀는 예? 나귀의 첫 새끼를 드려야 되는데 나귀 대신에 다른 것을 드려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3장 12절 너는 무릇 초태생과 네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이게 나귀의 첫 새끼는 예? 나귀 첫 새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에 예?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대신 드리라 그래요. 대신 잡아드리는 거예요. 나귀를 잡아드려야 되는데 예? 양을 대신 잡아서 대속제물로 드리라. 예? 대속할 것이다. 만일 양을 대신 드리지 않으려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라. 목을 꺾으면 되겠어요. 죽어버리죠. 자 여기서 나귀 대신에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처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그래요. 양이 죽음으로 나귀가 죽지 않게 되었다. 예.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로마서 5장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세상에서 의인을 죽는 사람도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혹 있다. 그러나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겠는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니까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영원히 죽을 죄인을 대신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고린도서 5장 14절에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대신해서 죽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 바꾼 겁니다. 아시죠? 제가 옛날에 그 읽은 그 작은 책자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18세기 당시에 대서양을 항해하던 배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서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큰 여객선이 말이죠.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 지금 점점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신을 보내서 구조선이 오기는 왔는데 조그만 배가 왔다는 겁니다. 다른 배도 없고 이 배가 갔다가 다시 올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이 침몰하고 있는 배는 배에 탄 사람은 많고 이 저 구조선은 아주 작기 때문에 다 옮겨타면은 저것도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반 2대 1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옮겨타고 그리고 나머지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2대 1. 그런데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제비를 뽑았는데 예수 믿는 친구는 사는 제비를 뽑았고 믿지 않는 친구는 죽어야 되는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를 보니까 벌써 죽음의 공포에 질려서 새파랗게 질려 있는 거예요. 이 친구 이제 불과 몇 분 후에 죽을 텐데 어떻게 할까? 예수 믿는 친구가 자기 손에 들었던 표를 주면서 이 친구야 그거 바꾸자 그랬어요. 바꾸다니 이거 무슨 소리야? 야 이 친구야 너는 죽을 준비가 안 됐어. 지금 죽으면 큰일 나. 지옥 가.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대신 살아나가야 돼. 자기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밀었습니다. 어서 가라고. 그 표를 받은 사람은 무장한 사람이 지키는 데서 하나씩 구조선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야 마지막 부탁이 있다. 너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 친구는 구조선을 옮겨 탔습니다. 예수 믿는 친구는 손을 흔들면서 이 친구야 저 위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이 배는 파선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친구는 대신 살아나왔어요. 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비웃고 전도하면 농담을 이기고 하던 이 친구가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친구의 마지막 부탁이거든요. 교회를 찾아가서 성경을 배웠다는 겁니다. 배우다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죽을 대신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답니다. 여러분들 죄를 위해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분은 내 주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죽어주셨고 또 내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 친구가 대신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 없어도 한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대신해서 죽어주신 주님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지옥 갈 죄인, 사탄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래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제 지옥으로 영원히 끌려갈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됐다래요. 예? 히브리서 7장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그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예? 히브리서 9장 10장 10장 19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성소에, 거룩한 성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우리가 행하는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예수님 옆구리 창이 찔려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놨다. 그 길을 열어놨다. 예.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놨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말이에요, 미안해서 죄송해서 벌벌 떨면서 기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당당하게라는 말은 계승장군이 이기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세당당해요. 예, 백마를 타고 막, 예, 그 계승가를 부르면서 당당하게, 예, 나가듯이,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당당하게,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의인이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 만일 여기다가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의 피 말고 뭘 하나 또 깨달아야 된다든지, 자기가 공로를 보태야 된다든지, 그래야만 하나님에 나아가야 된다고, 예? 성경에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 받고, 우리가 지금 부족해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갑니다. 예? 다만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으셨으니.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으셨으니.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님의 육신은 죽고 예수님의 영이 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육신이 부활한 게 아니고 영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부활한 것은 육신이 부활했죠. 영은 죽지도 않는데 영이 왜 부활해요? 예, 여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 말씀은 육체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연약함을 우로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영으로 살리심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완전히 인간편이 돼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그 뜻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예, 예수님이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고 요셉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는 것은 그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 엄격히 따지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으로 나신 게 아니에요. 예, 다만 인간 역사 속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성결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예,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 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죠. 예? 육체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 몸에 짊어지고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해서 예?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예? 인정이 되셨다. 예? 그 다음에 예,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13장 4절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래서 육신은 약하죠. 예,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도 아프지도 않았을 거라고. 예, 예수님은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시고 예, 예수님은 목마르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 죽으셨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영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우리 육신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고난도 받고 예? 슬퍼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는 것 같지만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육신이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살리라.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시험을 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이 육신까지 다시 살립니다. 이제 언젠가 주님과 같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의 육신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셔요? 이제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이 육신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고 또 주님 오실 때 이 우리의 이 천하고 연약한 육신을 주님과 같이 변화시킵니다. 그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 그래서 주님은 주님도 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연약함으로 죽으셨고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 살아나신 이것은 우리 육신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에 대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보증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이 성경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예. 예수님의 영이 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를 했다 그래요. 예. 다른 성경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이라고 했어요. 갇혀 있는 영들에게. 자, 여기서 천주교의 연옥설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이 있다. 예. 그래서 다시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예.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 말씀은 아닙니다. 연옥설이라는 것은 마귀가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다시 구원받을 기회는 없습니다. 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 구원을 받든지 예?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죽은 후에는 영영 기회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 성경은 죽은 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또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람들이 별별스럽게 또 해석도 하고 또 난해리지하고 이거는 해석하지 말자, 해석할 수 없는 성경이니까 딱 덮어놓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성경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 20절에 봅시다. 그들은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하면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저 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아무 시대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고 노아가 방주 예비할 동안 120년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홍수전에 사람들이 죄짓고 타락한 걸 보시고 마음에 한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방주를 만들 수 있는 만드는 그 기간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120년간. 그 기간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순종치 아니하다가 홍수로 죽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잠깐 가셔서 전도를 하셨어요. 노아 시대에 죽은 사람들, 딴 시대 사람들 아닙니다.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 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은 그러면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 영은 죽었지만은, 육신은 죽었지만은, 홍수 때 죽은 것은 육신이죠, 물론. 그러나 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옥에 갇혀서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노아 홍수 직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또 이 성경을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이고, 그럼 천사고 사람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천사는 영인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는 시집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이걸 뭘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4장에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양을 잡아서 제사한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죽은 아벨 대신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셋입니다. 셋. 아들이 셋이란 말이 아니고 이름이 셋입니다. 셋. 4장 25절에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죽은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셋이라는 말은 대신 받은 생명, 아벨 대신에 주신 생명입니다. 그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이름을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 이건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아벨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요. 예, 모습을 보여준 것인 동시에 아벨은 또 예수님의 그림자도 됩니다. 예? 아벨을 죽인 가인이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예? 만나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유리 방황하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죽임당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은 예수님의 그림자도 됩니다. 예? 아벨의 죽은 대신에 주신 그 셋이라는 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가 살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이 셋의 자손들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대신 받은 생명,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홍수 전에 이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셋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별한 겁니다.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가인의 자손입니다. 아들에게 상속이 있고 딸에게는 상속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속은 거듭난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딸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전부 아들이에요.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에 사람이 따르는 것은 가인의 후손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홍수전에 있었는데 이들이 그만 섞여버렸다 그래요. 자, 문제는 셋의 자손들이 그만 타락했어요. 가인의 자손과 섞여버렸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네? 셋의 자손들이 이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타락한 걸 말아요. 예. 그래서 홍수 때 말이요, 노아의 여덟 식구만 남겨놓고는 셋의 자손이나 가인의 자손이나 싹 다 죽여버렸어요. 예. 자, 여기서 문제가 있죠. 그럼 셋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되어 있는데 그러면 육신이 죽은 것은 그들이 가인의 자손과 섞이기 때문에 징계로 죽었어요. 예. 그러나 영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인의 자손은 육신도 죽고 영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셋의 자손들은 육신은 홍수로 죽었지만 영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 징계를 받아서. 물론 탁 죽어버린 것만 징계가 아니에요. 예, 어떤 면으로는요, 죄를 짓다가 딱 죽어버리면 고통도 없는데 그게 징계겠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다가 어떨 때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죽음으로 징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셋의 자손들이 홍수로 죽었지만은 육신은 죽었지만은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것은 홍수에 육신이 죽은 것보다 더 큰 징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써 그들의 영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옥에 있는 영들은 홍수 때 죽은 셋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 아들들. 알겠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의 증감으로 그들이 옥에서 풀려나겠죠. 예. 그 셋의 자손들을.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응? 거듭난 사람은 육신은 죽기까지 징계를 받아도 영이 멸망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이 실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고 하는 이것은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홍수 때 죽은 셋의 자손들,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할 때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 식구가, 여덟 식구가. 예.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해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 짓는 가운데서 그들은 구별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노아 여덟 식구는 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물이 이 세상을 다 덮어버릴 때에 방주 안에 있는 여덟 식구는 공중으로 떠버렸어요. 그렇죠? 물이 이 세상을 다 덮어버리니까 이 방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 올라가 버리니까요. 이것은 훗날 예? 예수 그리스도 방주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예? 다른 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해 불로 예? 7년 대환란은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심판할 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셔요. 그냥. 예. 그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천년의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예.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도록 기다리는 기간인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시는 것도 이제 한정이 있어요. 은혜 시대가 딱 끝나버리면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다 데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잖아요. 예? 8명. 온 세상이 심판받는 가운데서 8사람 구원받았습니다. 겨우라는 말은 아주 적다고 말해요. 겨우 8명밖에 안 된다. 예.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충만함으로 불로 심판할 것을 말씀했을 때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소돔성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쩌랍니까? 자, 50명이 있으려면 어쩌랍니까? 50명. 아이 50명만 있으면 소돔성 심판 안 하지. 하나님 거기에 10명이 모자라가지고 40명만 있으면 어쩌랍니까? 아 4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하고 말고 하나님 미안하지만은 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30명만 있으면 어쩌랍니까? 아 3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하지. 아이고 그게 20명밖에 없으면요. 아 2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해. 하나님 한 번만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밖에 없으면 어쩌랍니까? 1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한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는 미안해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렸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건 잘 아시죠?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원래 죄악이 충만하니까 의인 10명 없지요. 그게. 그건 당연하지만은 문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아세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예레미야서 5장 1절 구약성경 1057페이지 예레미야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 예루살렘의 넓은 거리를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봐. 만일 거기서 예루살렘 안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자,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한 사람이 없어요.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용서해 준다는데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저 바벨론 왕을 끌어다가 솔로몬이 지어난 성전 다 불질러버리고, 예, 유대인 임금 눈을 빼가지고 쇠고랑이 채워가지고 잡아버렸습니다. 몽땅 다 잡아버렸어요. 바벨론으로 70명간 포로 잡아버렸어요. 몇 명 없어가지고요? 한 명만 있었으면은, 한 명만 있었으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는데, 참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일성이가 아무 너무 오려고 별짓을 다 해도요, 예, 온 세상이 만일, 예, 한국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요, 손도 못 대죠. 왜 보호하십니까? 이 한국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뿐만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로 해서 사는, 예? 의인이 여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아무도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 뭐, 대통령도 나라 정치 잘해야 되고, 어? 국방도 튼튼하게 되고, 다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다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예. 아무리 인간이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놓어 그러면 박살을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말이죠. 예? 한때는 다윗이, 예? 이방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시키고 솔로몬이 엄청난 성전을 짓고 그 지혜와 영광이 예루살렘 안에 충만했지만은, 예? 나중에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제사장 있죠, 장로들, 그 다음에 율법사들 뭐 충만합니다. 그러나 의인 한 명이 없었습니다. 예. 지금 겉으로 보면 기독교 전성시대 교회당 많고 교인 많고 목사 많고 예배의식 세련되고, 훌륭하고 열심히 있고 충만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 몇 사람이 있느냐? 있기야 있겠죠. 한 명도 없으면 안 되죠. 있기는 있는데 아주 적을 겁니다. 적을 겁니다. 예.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3절 누가복음 13장 23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자, 우리에게도 이 큰 문제입니다. 구원 받는 사람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 많지만은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적다. 구하기도 못하는 사람이 많고 못 가는 사람이 많고 가는 사람은 적다. 이 적다 그러면 듣기 싫어요, 사람들이. 문제는 그 적은 숫자에 들어갔느냐 그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 그러면 되는데, 좋은데,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들어가기를 구하기도 못하는 자가 많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천국 갈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사건을 발견할 거예요. 예. 평생 교회가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할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교인은 많은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적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또 같이 읽읍시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무리는 적은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 예.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적습니다. 예. 많다. 적다. 예. 믿는 사람 가운데서 천국 가는 사람 많고 지옥 가는 사람 많고 천국 가는 사람 너무너무 적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뭐 요즘에 뭐 대학교가 몇 대 1 그러지만 천국은요 몇 대 1 정도가 아닙니다. 몇 백 대 1 정도 아마 정확하게는 몰라도 아마 그 정도 되지 싶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5절 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의 다수, 다수는 많은 숫자죠.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장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남자 숫자만 60만 명.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남자 60만 명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에요? 아세요? 몇 명 들어갔어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59만 9,998명은 광야에서 엎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받느니라.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숫자가 많다고 봐주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숫자가 많으면은요 좀 봐주는 수가 있어요. 예. 아무리 진리라도 적은 수는 무시당하는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아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많다고 털 것만큼도 봐주는 거 없습니다. 한 사람이 남아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예. 어떤 사람 성경 갖다 대면은 성경 가지고 딱 따지면은요 전부 거짓이 덜통이 났거든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도 성경이 비춰볼 때 가짜라는 거 드러났잖아요.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다 지옥 간단 말이야. 네. 말든 말든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데 성경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많아도 털 것만큼도 하나님이 봐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남아도 진리는 진리 그대로 진리대로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예? 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할 때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다. 겨우 8명. 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예? 우리는 적은 숫자에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에 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 그리고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일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 우리의 남은 생일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 오직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의 거짓과 이 세상의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이 세상에 고난을 받으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44장 444장 찬송했습니다. 광고 주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전도집회 시작되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는 가운데 많은 분들을
좀 인도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회 소식에 오자가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안내위원 안내에 9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96년 1월달 안내위원입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동계수련회 작년에 참석인원이 2973명, 저희가 예상인원을 3600명으로 계산했는데 조금 더 오셔서 3763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서울교회에서 등록하신 분만도 1025명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난히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집회 마친 다음에 청소를 하고 이 2시 30분부터 2층 청년회실에서 교제가 있겠습니다. 십상구역과 삼시구역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집회 후에 소강당에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할 여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초보자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도 가능합니다. 사무실 위치가 강남구 청담동 강남세무서 옆입니다. 유재룡 형제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후에 의료인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의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고흥에서 유자차가 왔습니다. 각조 조장님들께서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는데 박스로 가져가시고 낮게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지하에 어머니 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 우리 수련회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이번에도 전국에서 약 3,700여 명이 함께 모였습니다만은 이 좁은 장소에서 무사히 그 수양회를 아주 은혜롭게 마쳐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다시 이 전도 집회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좀 잘 안내를 해주시고 전도하시는 분들 모시고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좀 참석 좀 해주세요. 와서 같이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리 교제하시기 바랍니다.